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릅니다. 네, 바로 오늘은요, 이 작은 상자 안에, 자, 사슴벌레가 들어있는데요. 자, 저번에 이어서 제가 30만원짜리, 한 쌍에 30만원짜리 사슴벌레를 몰래 사버렸습니다. 또, 2탄이죠. 자, 진짜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요, 저기 보이시면 전라도라고 써있어요. 전라도. 전라도라고 써있죠. 이 친구들이 어떤 거냐면요,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기한 사슴벌레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뭐 꼬마넓적 사슴벌레나 뭐 털보왕 사슴벌레 있잖아요. 그 친구들보다도 더 희귀한 사슴벌레인데요. 바로 이 사슴벌레가 바로 엷은털 사슴벌레입니다. 엷은털 사슴벌레는요, 뭐 대만, 중국, 일본 등등에서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. 자,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를 해 있습니다. 자, 제가 생김새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택배 온 대로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하나도 꾸밈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굉장히 작습니다. 굉장히 작은데 누구랑 닮았냐면요, 바로, 오, 근데 한 마리가 서비스로 더 왔죠? 자, 그러면 수아맘에서 한 마리랑 거의 10만원꼴로 샀죠? 자, 근데 굉장히 건강합니다. 굉장히 건강한데요. 자, 여기 보세요. 짜잔. 자, 어떻게 보면 털보 왕사슴벌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자, 이 친구들은 바로 엷은털입니다. 자, 수컷이 대형급, 암컷도 대형급입니다. 해서 제가 국내 최초로, 곤충샵에서 최초로 털보 왕사슴벌레 에거스, 그리고 꼬마넓적 사슴벌레, 그 다음에 엷은털 왕사슴벌레를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, 제가 누대를 하기 위해서 큰 거금을 들였습니다. 네, 곤충 전문 샵이기도 하고 파충류 전문 샵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죠. 제가 매물이 더 있으면 나중에 더 구매를 해서 번식을 많이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. 지금 성춘 한 쌍에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유충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최소 2만원에서 비싸면 3-4만원까지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분양하게 되면 시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사육 방법은 털보 왕사슴벌레랑 비슷해가지고요. 산란목이 크고 물을수록 산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해서 오늘은 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소개해드릴 겸 했는데요. 이 털보 왕사슴벌레는요, 지금 국내에서 발견된 지 별로 안 된, 몇 년 안 된 신종이죠. 신종이에요, 여러분들. 잘 아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사슴벌레가 있다는 사실 오늘 또 하나 기득했죠? 해서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제가 내일은 또 재밌는 영상을, 신기한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